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학생 때 바로 실습을 하는 건데요. 이론도 중요하고 국가고시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긴 실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실습 때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실제 임상에 나와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그 실습 때본 것들을 가지고 좀 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게 실습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실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못하는 학생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임상에 나와서 실습생들을 받아보면 조금 행동들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얘기해볼까 해요. 첫째, 인사를 잘하자. 인사 못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아니, 기본 예의 중에서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기본 예의의 첫 시작이 인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휙 지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저는 좀 봤거든요. 특히 실습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다른 공간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뭐 그거야 뭐한번 인사하면 되지만, 다른 공간에 있다가 마주친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묵념 정도라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습생들이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임상에 나와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인사하는 거를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2. 제발 기본은 알고 오자. 선생님들이 뭘 진짜 똑똑하게 막 훌륭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을 아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대학교 3년을 등록금 내가면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실습을 오는지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CVA, TBI, SCI 이런 그 질병명에 대한 풀텀을 모르고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분명히 단원별로 계속 배웠고 계속 들어봤던 단어인데도 그거에 대한 풀텀과 어떤 질병명인지 간단한 정의조차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거의 다 CBA 환자나 TBA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에 대한 걸 알고 와야지 환자를 봤을 때 이해를 하죠. 환자의 행동이, 아, 이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어느 부분이 손상돼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줘도 알겠어요? 최소한 각 단원별로 배웠던 챕터, 제목, 풀텀, 기본적인 정의, 증상 같은 거는 좀 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리액션이 중요하다. 사실 선생님들도 인간인지라 환자의 스케줄대로 하루 일과를 하다 보면 조금 지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옆에 실습생도 있으니까 같이 챙겨줘야 되고, 실습도 어찌 보면 사회생활의 첫발이고,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의 리액션을 좀 잘해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치료하는 모습만 보면 지루하고 힘들겠죠. 근데 최소한의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야죠. 하품을 한다거나,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다거나, 너무 멍때리거나, 이렇게 정말 피곤해서 이렇게 살짝 졸았다, 이거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게 느껴져요. 이 학생이 정말 이게 건성건성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들 있잖아요. 먼저 질문하는 학생이라던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리액션을 좀 잘해주면 선생님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학생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방금 말했던 요세 가지만 잘해줘도 저는 일단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실습을 아주 실습 기관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빡신 병원을 선택했어요. 아직 임상 나가기 전에 여러 분야를, 여러 파트를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아가 맞는지, 노인이 맞는지, 성인이 맞는지, 여러 파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자기에게 맞는지를 좀더 보려면 실습 때 경험을 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실습 때 있을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돼요. 막상 임상에 나가서 진짜로 선생님들이 이 치료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스카폴라 세팅은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처음엔 답답한 거죠. 간단한 평가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워오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자의 라포 형성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 때 본 기억들로 응용해서 하는 거죠. 임상에서 첫 출근하면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해주지만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실습 때 특히 환자를 보는 눈썰미를 좀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문제점이 뭐지? 어떤 그 걷는 모습이라던가 문제점, 어느 근육이 약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그래도 임상에 나와서는 조금 더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힘들더라도 빡센 병원에서 해주세요. 작업치료사 실습을 준비한 학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사회에 나와서는 더 멋진 선생님으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